저희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또 멀리서 오신 우리 한준호 의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온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막내인데 국민들이 마이크를 안 쓰시니까 저도 마이크를 쓸 수가 없네요. 아, 안기령 후보하고 저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같은 영입 인재로 전력 공천을 받아서 정말 어렵게 이곳까지 왔습니다. 아마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서 저는 북한산 맞은편 자락에 있는데도 오늘 한 시간을 달려서 이곳에 왔습니다. 두 번째는 제 유일한 언론계 후배입니다. 고민정 의원이 저랑 동기라서 사실 후배는 안기령 후보가 유일합니다.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친어머니가 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양어머니가 되실 인재근 선배님까지 이렇게 같이 계셔서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안기령으로 삼행시로 마무리 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하고 네, 친모와 대모 한번 같이 큰 박수 한번 네, 주시고 안기령 성자 쓰여주시면 제가 네, 약간 절파이신 것 같습니다. 자, 안기령을 도봉구에 귀하게 영원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애정이 많이 묻었.